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주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모든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원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살게 되는 모든 삶의 환경,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계획하셔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헤아리셔서 완전한 인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로 자기가 구원받은 걸 의심한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주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없거니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의 문구대로는 인도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진짜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빠진 나는 의심을 해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나지, 여기서 고생하고 근심 걱정하고 여기서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게 나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는 이러한 나의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장사진에서 본질상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 삶을 보면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렇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내가 현실에 계산하고 경험으로 남이 해주는 얘기 듣고 이런 것으로 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아요. 미혹되는 삶, 두려움에 빠져있는 삶, 근심 걱정의 삶, 이것은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전혀 근거도 없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이 이상한 세상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에베소서에 보면 통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교회도 보고 요 옆에 성도도 보고 아무개 누구도 보고 안 완전한 것 같은데요. 날 봐도 안 완전한.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붙어 있는데 완전하지 않으면 이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못 붙어 있습니다. 본질상 완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완전한데 현실의 삶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안 완전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하룻밤의 꿈과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잊혀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무너지지 않는 성, 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것은 되지도 않는 걸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지 않았겠죠.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삶. 예.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다른 거 이상한 거 주워 먹고 사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내가 단 1초를 살았어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았지 내 돈 주고 가서 밥 사 먹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100%.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나 좀 괜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인간은 타종교인까지 포함하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타 종교에까지도 단 1초도 없거니와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거나 그냥 놔두셨거나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100%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내가 내일 저기 어느 동네 가서 만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걸로 꼭 반드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인도해서 그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은총 은혜 보통 은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로라 하는 부자도 있어요. 그 부자가 오늘 하루 세 끼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맛있게 먹었을까요? 저희 여기서 일하면서 밥을 먹었잖아요.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요. 맛있어요. 메뉴도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예, 그다음 식사 이렇게 보면 또 기대가 되고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밥상 하나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이 밥상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맛있는 걸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먹으면 이게 천국이죠. 부자가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뭐래요. 밥 차려주는 사람들도 없어서. 가족이 소중한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아니래도 소중하고 정말 귀합니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 제목도 물어봐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것 같으면 야, 뭐 어려운 일 있냐 얘기해봐라 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는 분이 어, 권사예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식당에서 끝날 때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팔아줘야잖아요. 예, 네, 팔아줘야 돼. 그 식당에서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거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우리 예, 교회는 예,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다 가족 예, 주님 안에서 다 가족인데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또 위로도 해주고 예, 좋은 일 있으면 예, 같이 즐거워도 하고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되는 거니까 하는 얘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말씀으로 100%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기 세상이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 교회가 온 세상을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교회의 모든 통치와 다스리라고 예, 제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확실히 증거하고 정사와 권세 얘네들한테도 예, 악한 영들한테도 다 가르쳐주고 해서 여기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사람 천국에서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냐 하면요. 열 골 다스려라. 다섯 골 다스려라. 이게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왜 그런 상을 주냐 하면 여기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내 마음이 천국 되게 해. 내 가정이 천국 되게 해.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 다 천국 되게 해. 천국처럼 안 보이는 부분들을 천국 되게 만들어.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를 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임을 받을 때에 이런 통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받았어요. 천사도 다 지원받았고 말씀도 지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마스터키도 받았고 다 지원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천국 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봤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오늘 여기서 찬송을 하실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제가 원래 찬송을 많이 하고 또 찬송 저 찬양팀도 리더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찬송을 하면 너무 좋아요. 막. 예, 액션도 좀 크고 액션도 좀 크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전에는 막 액션도 컸어요. 막 예, 박수도 그냥 팍팍팍 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 우리나라의 기도원들도 다 문 닫고 요즘 예, 안 모이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냥 꼭 예, 기도원 온 것 같고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늘 동행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주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 저를 보면 주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 당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뭐 천국과 지옥 당신이 봤어? 예수님 당신이 봤어? 부활하는 거 봤어?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얘기해 줘야죠. 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당연히 봤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그런 걸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난 그런 적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좋은 줄 몰라.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면 설명해 줄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천국과 지옥 왜 못 봤어요? 수도 없이 보이죠. 하루를 살아도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자기 마음만 들여다봐도 천국과 지옥이 막 보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만 봐도 천국과 지옥이 보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못 본 사람은요, 천하 인간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셨어요. 고통과 괴로움, 죽음과 사망을 통해서 지옥을 다 보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 뭔가 즐거운 거, 기대되고 희망되고 소망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천국을 다 보게 하셨거든요. 보게 하셨는데 더 좀 잘 보고, 예, 확실하게 봐서 다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는 원고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예. 우리를 온전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냉정하게.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거 다 이대로 된다. 다 된다. 그래서 홀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면 개인이 개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듯이요, 우리 구원받을 당시에 교회가 된 겁니다. 전 인류 전 시간대 앞으로도 예수님께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통찰하시고 한 번에 관할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2000년 전 뭐 500년 전 이러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 믿은 그 사람 오늘 내가 믿고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사는 시간,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사는 시간, 내 뒤에 또 몇십 년 뒤에 누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사는 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시간이에요. 내가 지나온 삶 이미 50년을 살았고 그다음 어떤 사람 한 20년 살았고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는 다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우리가 주와 합하여 죽잖아요. 홍길동이도 주와 합하여 죽고 김종호도 주와 합하여 죽고 주와 합하여 살죠. 그래서 살아서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예, 다 한 달란트 일하고 다 한 달란트 받듯이요. 다 똑같아요. 뭐 5시간 일을 했든 뭘 했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나무의 농부세요. 예.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이 한 나무의 농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한 나무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뭐 가지님 뭐 해서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회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
죽음과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이 육신, 옛 자아, 자아, 뭐 육신 이런 것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완전히 죽어서 마치 번제단에 불타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본질상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질상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면 본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본질상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실까요? 매우 심히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매우 심히 가까이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아,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며칠 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내가 네가 하는 말 이해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되기를 바래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매우 가까이 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너희로 거처를 삼고 너희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을까요? 안 내 주셨을까요? 나타내 주셨죠. 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얘기예요. 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된 얘기입니다. 완전히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본질상 완전히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전에 그냥 완전히 만들어진 대로 완전히 진행돼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그 경륜대로 됐기 때문에 완전한 진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것.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걸 통해서 완전해요. 어떤 질병이 걸리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잖아요. 저도 큰 병은 아직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렸던 분 당신이 그렇게 한번 아파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에 걸리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강, 천국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안 들었을 때는 안 되는지 모르는데요.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후로 어떠한 병에 걸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쁨과 평강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와서 야 어떡하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냐 참 안 됐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위로해 주려고 병문안 올른지도 몰라요. 아니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래로 난 힘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이거 내가 뭐 병 걸렸다고 이거 무슨 뭐 힘들 이유가 없어. 육신은 좀 아프지만 내 마음은 천국이야. 나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지고 온 거 주스 놓고 얼른 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충만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거 빼앗겨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성도들은요 마땅히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본. 성도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사람인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 산 적이 있어요? 우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지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산 성도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은 그냥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뭘 해도 그냥 걸려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고 기쁨. 이거 되나 안 되나 꼭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검증 가능합니다.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요 예수님? 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죠. 이거 반드시 되는 겁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반드시 돼요. 성경은 무오해서요 한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오늘날 나의 삶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완벽합니다.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파악하셔. 내 발걸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100%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100%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헤아려 알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프고 잘 알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충만하신 사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는 두말할 것 없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아주 100% 충만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거짓말치고 미혹하는 사단의 앞제비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미혹을 해요. 야, 너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도 힘들잖아. 이 근거 없는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근거 없는 말에 미혹.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제가 말씀을 몇 분까지 해야 적정한 시간일까요? 8시 안에만요. 예. 그래서 우리 절대로 미혹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미혹되지 않고 옆에 사람 미혹되려고 해도 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 예배 때 찬송 크게 부르고 할렐루야. 옆에 성도가 있다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 손잡고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딱 잡고 사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 같이 보여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 예수님 같이 보이네 이렇게. 우리 성도는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를 보세요. 저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성도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요한복음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얘들아 내가 너희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러면 여지껏 내가 했다는 얘기들을 너희들은 하나도 믿지 않는 게 아니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야 되는데 왜 못 봤다 그러고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럼 내가 여지껏 한 얘기 하나도 안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요.
거처를 삼고 함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어디서 돈 많이 생겨가지고 생긴 그런 이상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기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뻐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기쁨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한 성도는 기독교 생긴 이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기분 좋고 감사하고 노래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하고 뭘 다른 걸로 한 사람은요 생색내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생색내요. 생색내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꼭 사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하나님의 주신 걸로 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요. 아주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예, 그렇게 늘 하고, 합니다. 하고 집에서 우리 저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원래 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만 하라.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오직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잘하셨냐면 아멘이요 충성이신. 우리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고 충성이잖아요. 우리는요. 원래 사람 이 우리 이 모든 인류는 예, 아멘 충성 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아멘 충성을 잘 안 해가지고 예,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아멘이고 충성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회복되졌어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틀리고 입는 옷도 틀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먹는 것도 틀리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먹지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 사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먹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먹고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100년 전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모세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좀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좀 보여주세요. 표적 같은 거 보여주세요.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었지만 모세가 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도 다 죽었거니와 다 죽었습니다.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무덤 쓰고 가나안 땅에서도 무덤 못 쓰고 광야에서 무덤 쓰고 죽었어요. 아멘 충성을 잘못하고 순종 못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자손들 맨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100%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은 두 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버리면 다시 사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세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왔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꾸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화해서 나눌 때 그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계명이에요.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 중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죠. 반드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만 거듭나게 돼 있는데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살해서 칼로 모가지 잘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지옥에 가서 살아나가지고 형벌 받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같이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것은 너희가 받은 세례니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냐 하면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죄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와서 너 옆에 사람한테 나가라고 바보라고 너 놀리기만 해도 너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아. 미워만 해도 죽인 것과 똑같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거 구제받을 수가 없어. 구제받을 수 없어. 그냥 죽어야 될 죄가 100%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되는 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범죄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범죄하고 오늘날 우리도 막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 그냥 치러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하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여 한 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나 죽을 때 같이 죽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러고 아니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거든요. 형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죽으면 이거 뭐가 되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야. 너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그거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네가 나하고 같이 죽어서 하나님에게 죽어서 율법의 요구 죄값을 치른 다음에 네가 나하고 같이 살아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여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저런 양반들처럼 고생하게 막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그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야. 저 양반들 봐봐 회칠한 무덤이지. 입을 열 때마다 죽은 사망의 썩은 냄새가 펄펄 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입만 열면 죽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고 죽어야 될 너희, 죽음과 사망 당해야 될 너희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건 죽어서 없어진 놈이 살아난 게 아니죠. 죽어서 없어진 건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스피릿,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우리 영이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대문자 스피릿,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라 하고 로마서 8장 10절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았을 때 각 개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든 걸 인도하셔서 성령이 함께 우리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성령이 하나로 돼서 교회로 살아난 것이지 개인이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살았다고 성경을 표현하지 않고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머리 밑에 붙어있는 교회에.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됐기 때문에 공적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온 세상을 같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자로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스리라고 개인에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다스리라고 그랬고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개인의 삶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본질상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도가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애시당초 영원한 경륜이 세워졌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한 거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하고 믿어야만 될 만한 사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거의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 생활에서 확실하게, 남들은 다 근심 걱정하고 사는데 나는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땅 사망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몸된 교회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살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교회는 완전해.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이 와서 베푸신 은혜는 완전해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사탄이 와서 방해하는 일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요, 마귀든 뭐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와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너희들 큰 피해 입었어. 거짓말 치고 미혹하는. 어디 감히 사단이 교회의 성도를 대하여 그렇게,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데 어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혹된다. 이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잘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은 언제든지 완전하게 된 걸로 얘기하지 뭐가 한참 안 돼가지고, 예, 여기서는 그냥 근근히 막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천국에서는 완전한 거야 이런 식의 그냥 매갈이 없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의 표현들은 아주 그냥 확실합니다. 완전히 뭐 새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 없을 거야. 확실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혹돼서 안 되는 거지. 옛적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까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우리의 입의 말이 조금 더 아름답고 천국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예. 뭐 짜증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이거 내가 받음으로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거 내가 받아서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변화된 나를 보고 천국을 노래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겪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송하는 완전한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자기 마음부터 내 주위,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셔서 우리는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더 잘해서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완전 천국.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